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서 역대 정권의 모든 대부분 좀 우파 정권들이 좀 덜했지만 대북관계를 계속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뭐 자기가 여러분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대선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대북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경기도가 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 지출이 원하지 않으니까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을 시킨 거고 뭐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또 의리 같은 걸 좀 찾는 사람이니까 이화영 형님이 하시면 내가 적극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참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부지게 생겼죠. 보시게 되면은 이화영 씨가 이제 뭐 계획한 대로 그렇게 북한 지원이 원활치 않고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동원이 돼 가지고 저는 뭐 본인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또 이화영 씨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당국자인 김성애 씨가 화를 내니까 쌀 10만 톤도 추가 지원하겠다. 이것이 뭐 경기 부지사 선에서 내려가지고 친서를 보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 화내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안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 약속하기로 했다. 그 진실이란 게 전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그냥 자신들이 정권 탈취나 이득에 크게 도움이 되게 되면은 세금이든 뭐든 나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나라라고 어떻게 못 팔아먹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도 얼마만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 측에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추가로 약속하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보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를 본인이 직접 보낸 건 아니고 뭐 이런 대북관계 창구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안부수 회장이 부른 거죠. 북한 측이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화를 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0만 톤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세금을 가지고 보낸 거겠죠. 왜? 이재명 씨 여러분들 대선 가도에 한 방을 기대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용해 먹고 그냥 나는 여기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586 운동권 출신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도 팔아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도. 나라도 팔아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편지를 직접 북측에 전달한 사람이 중간 전달자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분 겁니다. 검찰 조사에 진술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달래는 차원에서 경기도 쌀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백은에 윗선의 지시가 있으니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뭐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쌀 10만 톤을 보낼 수 있는 결제 권한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쌀 10만 톤을 보냄으로써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란 것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일종의 에이전트, 예, 그냥 대리인이지 원래 오너는 이재명 씨인 겁니다. 김성애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부지사 변지 내용을 본 뒤에 그때 10월 말 중국 단둥에서 안부수 씨와 김텅세 씨,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만났는데 김승혜는 이 자리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쌀 추가 지원 약속 내용을 믿지 않았다 온다. 이에 이 어색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가 한 20년 정도 교분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여러분들 좀 공경에 처하고 그다음에 대북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본인이 얻거나 아니면 주가 상승과 같은 것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북 사업에 쌍방울 그룹이 개입한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모두가 뭐죠? 예, 세금이든 뭐든 이용해가지고, 예, 그냥 대북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나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유익함에 도움이 되면. 그거를 제가, 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